유기남 분은 오늘 쌍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12운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담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오잖아요. 자, 오게 되면 생명론을 말 안 하고 앉아서 별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남들이 이제 뭘 상담해야 될지 몰라.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어떤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 타로 카드만 봐서 상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 생일을 모으세요. 자, 모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2운도를 통해서 12운도 12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고객분이 상태가 어떤가를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개 한번 뽑아보세요. 왼손으로. 예. 아, 이건 오른손 뽑으면 안 되네. 네. 왼손이 심장과도 가깝고 무의식과도 가깝고. 그래서 둘, 셋, 또, 넷, 또, 다섯, 또, 다섯, 또, 일곱, 이렇게 합쳐서 해서 힌트 카드를 만들게 되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답. 아이고, 입술이 나지겠어. 그러니까 힘들어하시죠. 자, 본인의 상태. 종자. 형제. 형제는 사람 맞네. 그리고 자녀. 내 건강 약이 좀 필요합니다. 보약은 해야 돼요. 아무래도 친하다고 35만 주고 신기하다. 그다음에 어느 보약이 아직 그 친하다. 오늘 내일 찾으러 오라더라. 보약 입이 다 벌키게. 아유, 신기하네. 그다음에 주변 환경. 다음에 장애. 엄청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고. 내가 희한한 거 뽑았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담으로 쓰는 겁니다. 우선 12운도를 뽑았는데 중심이 이게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안 편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나 그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새로 뭔가를 시작했고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있다. 지금 내 상태가. 그러니까 새로 움직이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잘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자다시피 뭔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개월만 있다가 저리 오락한대로 말하고. 그래서 딱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형제는 나쁘지는 않죠. 밝고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 우리 집으로 뭔가, 이거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네. 집으로 뭔가 결정이나, 결정이 난 모양을 상징한다. 이게 칼이 들어간 보니까 서방님도 일하러 가는 모양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 파트너도. 아, 그래요? 응. 그거 어째? 거기서 끝까지? 결정이 나지. 일하러 간다, 이거. 일하면 안 갈 건데. 갈 건데. 몰라. 아, 지금 집에 계십니까? 그 만날 강화발바고 일하는데 시동생이 이종 사촌 시동생이 맨날 형이 모습으로 가고 가는데 그 시동생이 몸이 아파. 그러니까 차를 팔았다 하더라고. 그 차를 팔면 그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 짐을 어디도 싣기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고민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일을 안 닦고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일 안 한대. 뭐가 새로 나온다. 새로 결정이 나 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자녀분을 상징하는데 자녀분이 뭔가 굉장히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정말 힘들어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본인 건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은 펜타클이 나오게 되면 건강은 우선 보약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펜타클은 다 풀이잖아. 풀이니까 이게 다 만약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오게 되면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게 되고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즙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약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직업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직업적인 운동을 줄 수도 있다. 요런 대죠. 마음이 내 마음이 없죠. 빼네. 이렇게 되고 이건 아까도 맞는 기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남편분 자리가 되는데 이게 뭔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 새로운 곳으로 해서 뭔가 어, 시작되는 모양이라고 나는 그렇게 당연히 했는데 그렇게 되고 다음에 여기가 이거는 이제 공부죠. 그러니까 공부가 새로운 뭔가가 제안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끝나면 또 배우고 싶고 끝나면 또 배우고 싶고 나는 뭐 끝도 없어. 근데 우리 여기는 안 되는 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가 또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6시에 가서 3시에 마치는 거야. 오후 3시? 응. 어. 그럼 3시에 오는데 이 두 주는 그렇게 하고 또 두 주는 9시 아침에 가가지고 또 저녁 늦게까지 6시 반까지 있고 하고 일하니까 뭐 오전을 정할지 오후에 정할지 뭘 그걸 안 되는 기라 들쑥날쑥하네. 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네모 배우려면 그 자리는 떠나야 해. 그렇네, 그렇네. 자, 그렇게 해서 뭔가 그 공부적인 제안이 있는 거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선생님이 딱 생각을 내가 붙이고 앉아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지금 강해요. 그게. 어, 선생님. 그러니까 안고표 그냥 그만두겠다 하며 그대로 해서 밀고 나가는 모습이 강하다. 불의 왕은 원래 고집을 굽히진 않죠. 아, 몰라 여기서는 뭐 다 그만 뭐 영양사도 그렇고 뭐 꼭 같이 일을 하자. 맞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변 환경을 어쨌든 나를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나는 데서 좋은 데서 자꾸 조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걱정도 많고 그리고 일도 지금 뭔가 몸에 나, 좀 벅차고 되고 지금은 되지. 처음 말하는 거 있길래 둘이서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나는 조리만 딱 해줘보면 밥 해놓고 조리만 해놓고 밥도 지금 퍼가지고 이제 뭐 반찬도 저 다 가서 다 해가지고 막 배식하고 오자 이러는데 요는 배식도 내가 반찬을 담아가지고 여가지고 가서 또 굽고 와서 설거지 되고 그 내가 이제 9시 갈 때는 6시간 아가 3시 가보는 기라 그럼 내가 점심 저녁은 내가 해야 되고 야는 설거지 하는 기라 그리고 또 내가 또 그거 하는 날은 그 오전 고마 시간이 대다. 그치. 내가 직원들만 안 오면 괜찮아. 직원들이 한 70명 이리 와보니까 직원들 올 때는 바쁜 기라. 그래가지고 국도 일일이 떠주려고 그래서 아이고 국도 안 떠주다 보면은 이놈 내 할 일 하나도 못하는데 밥통 하나 사세요 해가지고 밥통 서봐 밥 한 국한속 때 이러면 저거 퍼가면 되지 그런 것까지 했다. 그랬더만 큰 거 사왔대. 아니 저그 이제 집그 상계도 있어. 한 35명 40명 기준 되시면 또 하면 뽑고 몇명몇명 되면 또 그래서 그 뒤에 있어. 빼먹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러기는 입이 왔다 버리고. 그러니까 무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어쨌든 여기에 추가로 가야 돼. 많이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 보면 되고 그러면은 이 가족과 연관되면서. 우선은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 아니 우리 영감이 그래 때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시도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마치 그냥 버스 타고 이런다 갈 때는 새벽에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럼 요즘 뭐 힘이 든다 지금 나는 영감이 믿도 안 한다 자 그럼 우선은 요리 되죠 그래 우선은 이거는 상황을 본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메이저가 이 두 개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요게 또 나온 게 쌤이 전부 다 남자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메이저. 이것도 메이저죠. 메이저 세 개가 됐는데 이 전부 다 남자잖아. 남자. 여자는 없어. 이 사람밖에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이건 이것도 남자. 이건 남자잖아요. 페이지가 남자잖아요. 맞아. 다 남자. 여자가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고 남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영향력이 지금 남자로 인한 삶의 영향력이 좀 그럼 내가 영감을 먹기 시작해
우선 그렇다고 보고 어, 그 다음에 어, 나는 어디 가면 예쁘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다른 그보다 자, 메이저가 그래도 메이저 생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하고 그런 요인들이 아니고 죽지 마라 미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궁도는 상담할 거를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상담에 해볼 수 있는 것은 우선은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 하고 관계되면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걸로 보면 건강은 괜찮으실 것 같고 그 이 세임으로 볼 때는 지금 요 금전과 직업과 관련되면서 어떤 변화가 났는가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상담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모아서 아무래도 지금 어른들에서 재벌에 자꾸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증감 안 좋대. 6월달에 내야 그때 계속 기다려. 굉장히 좋아. 알아서 좀. 자, 그 다음에 한번 모아봅시다. 이 상태에서 자,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스님님의 앞으로 직업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반기에 직업운은 어떨 것인가 하면서 자, 일곱 개를 뽑아보세요. 이렇게. 아, 그렇기도 하네. 이건 세븐입니다. 일곱 개. 세븐은 우리가 보게 되죠. 일곱 개. 맞냐? 뭐. 이빨 차가지고. 뽑아도 왔네. 내가 뽑아도, 한놈이 뽑아도, 따라다니네. 안 따라가요. 자, 우선은 저 세 번으로 직업운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힘들게 어디를 간 것. 요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여기에,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내가 일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가고자 하는 곳 일하러 갔다. 자, 그 현재 상황은 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 누군가 제안,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리고 남편분께서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두거나 어쩌면은 한 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컵 8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직업적인 거에 연관되면서 이게 장애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안 편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 6개월 되고 안 편한 거고 거기 나중에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바뀌시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나중에 받기 싫은데 돈도 되고 새로운 어떤 것도 된다. 중요한 거는 또 한번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게 주변 환경 속에 지금 이게 주변 환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에이스죠. 다 에이스잖아. 에이스는 기존 것이 아닌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에이스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에이스가 거의 다 이 세 개가 다 나왔죠. 컵 에이스 빼고는. 돈이 움직이면 돈이 되는가? 그렇지. 움직이면은 이건 돈이 안 되지는 않죠. 그렇긴 해. 지금 저도 보면 그래 이제 일단 기다려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느냐, 새로운 곳으로 가보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직업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약간 움직일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러면 집을 치우라 두 번째 A냐 B냐를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자, 한번 모아보세요. 그래서 이곳에 그대로 있는다 생각하시면서 세 개. 아, 내가 이곳에 있는다. 하나, 둘, 세 개. 자, 아니면 자, 옮긴다 생각하면서 세 개. 내가 6월달에 조사해서 6월달에 들어오면 처음 들어오면 내가 옮기고 싶다. 자, 이곳에 계속 있었을 때 결과 하나.
다음에 옮겼을 때의 결과. 네, 잊지 말아야 할 것. 됐죠? 지인한테 해줬었어요. 잊고 이상한데 어떤 날짜가 좋을지 해줬었어요. 해줬어? 그 날짜에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우선 여기에 자 있는다. 누울까 봐. 그 다음에 옮긴다. 다시 들어서 여기 있었을 때의 결과, 자, 옮겼을 때의 결과, 자, 잊지 말아야 할 거. 자, 우선은 서방님은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서방님이 나오잖아요. 남자가 나오니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쉽게 있잖아. 좀 일도 좀 힘들고 노동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옮기는 걸 마음속으로 두고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서 자, 근데 메이저로 본 다음에 A, B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여기 A가 나오기 우선은 메이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풀이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옮길 가능성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마음도 아직 내가 갈 곳이 아직은 아니다 해서 의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거기 있으면서 있잖아요. 그렇지. 좋은 데 봐서. 좋은 데를 알아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 이게 이제 남편이 되네. 어, 서방님. 아. 서방님 무지고 아프니까. 어, 지금도 뭐 그래. 아들이 생활비 주는데 가야 되는 일이 뭐 있나 하면서 같이 놀지. 그래서 나는 영화 살기서 못한다. 영화만 놀아도 슬프더라고. 나는 내 힘이 있을 때도 내버려가 쓰지. 지체들 주는 거네. 착착 와가지고 아픈 단서 나는. 같이 등산방식으로 같이. 아니, 정말 같이. 결혼해가 처음에도 신랑이 지금 10m 앞에 가면 난 지금 뒤 떨어져가고 여 옆에 가면 난 저만 떨어져가고 많은 필요 다는 사이인데 뭐 좋다고 지금 이 나이에 또 뭐 아이고 자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어쨌든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고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통해서 대응 그래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 보면 됩니다. 대표님 요거 이제 끄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자 선생님들 한번 할 수 있다.